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정기두입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 손풀기입니다. 네. 앞서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줄을 모두 왔다 갔다 하고, 저희 네 손가락에 맞게 네 칸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본 예제이고요. 어느 정도 베이스를 치실 줄 아는 분들은 자기 연습하는 곡이나 아니면 뭐할 예제가 있으면은 그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손 푸는 형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연습만 해도 왼손 오른손 콤비네이션 연습이 네 돼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순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순서가 처음엔 4번 줄에 1번 플랫인 F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대각선으로 내려오는데 줄이 바뀔 때마다 한 칸씩 이동을 해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옆으로 가고 다시 대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여기까지가 딱 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대각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대각으로 왔는데 중지에서 딱 멈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번 손가락이 한칸 이동해서 한칸 전체적으로 한칸 이동해서 다시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1번 손가락이 이제 남아서 그대로 한칸 이동해서 똑같이 반복을. 순서를 한번 다시 보면은, 모래시계,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 대각, 그 다음에 왼쪽, 다시 대각으로 올라오고, 다시 왼쪽, 그 다음 다시 오른쪽, 대각으로 내려가고, 오른쪽, 그다음 대각으로. 네. 그래서 먼저는 순서를 익힌 다음에 제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 이제 틀었던 비트는 12비트예요. 이게 딱 12비트에 맞게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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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면은 딱 비트에 맞게끔 박자에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거를 순서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12비트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비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4분음표 한 번씩 해서, 그냥 4분음표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저번에 이제 왼손의 움직임 할때 말씀드렸듯이 계속 끝쪽을 손가락이 눌러야 돼요. 그거를 주의해 주시고요.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네, 이렇게 꺾이지 않고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접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을 접히지 않게끔 계속 힘을 주고 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진행은 쭉손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저는 아마 여기쯤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이제 손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쭉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이 예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꿀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